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벌써 또 문제집도 나오고 해서 정말 이제 시험 이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또 문제풀이를 하게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교재 한번 또 보시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오시면 자 먼저 꼭 풀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풀어오시고 이제 같이 풀어보면서 꼭 같이 풀어보면 다 알 것 같습니다. 근데 혼자 풀어보시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한 두 번 세 번은 꼭 풀어보셔야지 한 번 풀어보면 아예 기억도 안 납니다. 막 다른 과목도 많아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우니까 한번 두세 번은 한 세 번까지는 꼭 풀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풀어보고 두 번째는 자꾸 왜 틀리나 이런 것들은 꼭 신경을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이제 우리 교재 쪽에서 이제 아마 실무 쪽에서는 또는 아니면 또 1차가 됐건 2차가 됐건 뭐 주택임대차 정말 매매보다도 주택임대차 뭐 이런 거는 사무소에서 매일같이 정말 매일같이 접할 수가 있으니까 꼭 119페이지에 주택임대차 이제 또 설명도 한번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19페이지 이제 주택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하겠다. 여기 정말 임대인은 집주인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인은 뭐 특별하게 보호할 거 없다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하겠다. 그럼 첫 번째 정말 대항력. 원래 대항력은 등기를 했을 때입니다. 자 등기를 했을 때 보호를 해주는데 집주인이 등기해주냐고 합니다. 안 해준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대항력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도 정말 등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나중에 새로운 집주인한테 보증금 주세요. 또는 전세금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열세를 받고 입주. 자, 거주를 해야 정말 첫 번째 보호가 되고요. 그러면 거주를 안 하면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안 살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뭐 한두 달 괜찮습니다. 직장 때문에. 근데 아예 안 살아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뭐 살고 안 살고 금방 들통납니다. 전기세, 가스비 이런 것들 이제 보게 되면 요금 금방 줘야 하게 되면 다 나옵니다. 뭐 요즘은 그냥 어디 있는지 나중에 다 조회가 됩니다. 휴대폰만 가지고 가면 위치까지도 모두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세 받고 거주해라. 거주 안 하면 대항력 없다 그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전입신고로 바로 이제 확인이 될 거니까요. 자, 경매가 되면 세대 열람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세대를 열람하면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매 나온 집은 보통 집은 안 되는데 전입신고 하고 살아라. 요걸 이제 주민등록이라고도 하고 전입신고 했을 때 근데 항상 대항력은 언제입니까? 오늘은 아니요. 언제라고요? 다음 날. 다음 날 날짜가 바뀌어야 됩니다. 다음 날 몇 시부터? 0시부터. 또 시간까지도 따집니다. 10시부터 여기서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이제 요건 하여튼 당일은 아니다. 오늘 이사와도 열쇠 받고 들어와도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개업에서도 아니요.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한테 밀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저당 오늘 그러면 근저당은 오늘 바로 효력 발생합니다. 전세권도 그래요. 전세권도 오늘 돈 많이 주고 들어왔다고 그건 바로 당일에 효력 발생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그 아래 이제 효력 나왔죠. 임대인뿐만 아니라 그 누구한테도 물건은 정말 그 누구한테도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상속이 되건 경매가 되건 증여가 되건 하나 그 누구한테도 제 보증금 주세요 라고 하면은 꼼짝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개사무소에서는 이렇게 버티니까 설명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라고 이제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님처럼 매매나 경매 시에도 양수인 집을 새로 사서 들어오신 양수인한테 역시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살겠다. 아니면 대항력 있으면 제 보증금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설명을 제대로 안 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져라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효력 발생일 이런 거 꼭 따져보셔야 되고요. 언제? 다음 날. 그래서 이제 전입신고 한 날이 아니라 다음 날 시험장에서도 대항력권을 갖춘 날 그러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다음이라고 반드시 다음 날이 꼭 있어야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포인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한계는 이제 선순위 담보물가증이 있었을 때 얘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가압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소 귀중거리니까 여기도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대항력 갖추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집을 사자마자 대출 이렇게 받지 대출 뽑고 그리고 집 사지 현금 박치기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 어느 집에나 금액 차이지 거의 대출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깨끗한 집은 아예 없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이제 5번에서 유효한 그래서 이제 전입신고를 잘못했을 때는 대항력이 없다. 특히 이제 공동주택은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201호인데 여기다가 뭐 301호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101호라고 해야 되는데 201호 이렇게 전입신고하면은 지하 부분이 애매하게 나오면은 전입신고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책임졌다네 우리 판례가 아주 수두룩합니다.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반이 나왔나 반이 안 나왔나 땅을 파볼 수도 없고 애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건축물 현황도를 떼서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대항력만 갖춰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꼭 확정일자 있어야 최우선 변제 그럼 큰일 납니다. 확정일자는 그냥 우선 변제입니다. 줄 서서 받는 거니까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이 요건 자체가 이제, 대항력은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럼, 확정일자만 있으면요, 아무 효력도 없습니다. 먼저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 대항 요건. 자, 실무에서는 바로 설명해야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으면, 근데, 거기 확정일자는 확정된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에 따라서 줄 서서, 배당받으니까 선순위한테는 어쩐다?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선순위가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가 있으면 줄 서서 그 다음번에서 다음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받게 되니까요. 여기는 후순위한테 우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날짜가 있다.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그 아래 이제 효력도 이제 경매나 공매가 됐을 때 이제 가로도 보는 것처럼 후순위 권리자한테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확정된 날짜가 있으니까 순위를 따진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물론 이제 때 되면 전액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우선 변제는 일정액이고 일부고입니다. 반도 안 되고 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정일자는 전액을 배당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확정일자도 이제 우선 변제 같은 날인데 앞쪽에 대항력권 갖춘 날, 자 그럼 이제 다음 날로부터 세 개를 한꺼번에 받아놓으면 다음 날로부터 확정일자까지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리는 잘 설명해놨습니다. 나 먼저 대항력을 갖췄다. 아마 동시에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정일자 받으면 이미 대항력이 발생했으니까요. 그러면 확정일자 당일. 근데 만약에 먼저 확정일자 받아놨다. 아무 효력이 없다. 그리고 대항력권을 나중에 갖췄다. 그러면 대항력권 갖춘 날도 아니고 또 다음 날 해서 한참 물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확정일자를 6월 1일 그리고 후순위 대항력권 자체를 6월 25일 이러면 이제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확정일자 받아봐야 아무 의미 없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선 변제 구비 시한이 바로 이제 경매 신청, 기입 등기, 경매 신청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모두 갖춰놔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물론 이제 대항력을 먼저 갖춰놓고 이제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순위가 늦어집니다. 자, 그런 설명을 부동산에서 안 했다가 나중에 책임을 우리한테 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우선 변제 요건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매각 결정 기일까지 그리고 웬만한 배당 받을 때까지는 유지를 하고 철사방정 떨고 어디 이사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라도 남아 있어야 된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정도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6번이나 뭐 7번, 8번 쭉 해서 뭐 간단하게 9번째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대항력 이런 쪽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다음 이제 최우선 변제 볼까요?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력만 확정일자 필요 없습니다. 대항력만 갖추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시면 최우선 변제 받을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주택가액에서 얼마라고요? 2분의 1. 최우선 변제 다 지다 보면 나머지 후순위나 아니면 나머지 선순위 권리자는 어떡할 거예요?
자, 고수리가 있으니까 여기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그럼 낙찰대금 딱 1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최우선 변제금이 막 1억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낙찰대금 1억이면 5천만 원 갖고 배당. 요걸 이제 안분 배당한다고 해서 뭐 배당해보라는 자, 금액을 뭐 계산해보라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다는 못 찍었다. 2분의 1. 상가도 2분의 1, 주택도 2분의 1. 옛날에 상가는 3분의 1이었다가 지금은 계산도 편하게 반갑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아래 뭐, 여기도 이제 대항요건은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나면은 이제 안 되니까 바로 경매 등기 되기 전에는 먼저 갖춰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2번에 이제 금액 최우선 변제 금액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 막 지역이 달라지면서 자 두 번째 우리 세종시도 막 달라졌고요. 자 세종시가 원래는 6천에 있었다가 계속 지금 원래 세종시는 그 밖에 지역에 있었다가 광역시로 오더니 요번에는 또 이제는 과밀억제권역에 있습니다. 여기 옆에 계시는 청사에 계시는 아마 누가 그랬을 건지 뻔히 그냥 예상이 됩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팔은 안 오고 보니까 우리 좀 얼려져 해갖고 옆에 있는 대전은 바로 같이 있었다가 대전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세종시는 위로 올라왔습니다.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먼저 서울만 얼마라고요? 여긴 1억 1천만 원. 자, 요 금액은 혼자 한번 써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무 때도 헷갈리면 절대 안 되고요. 근데 요 금액이 이제 자꾸 달라지니까 뭐 또 내년 정도 가면 금액이 달라질지 몰라. 나 먼저 옆에 이제 얼마? 3,700. 옛날에 뭐 30%나 40%라고 해서 계산이 편했는데 지금 이제 안 편해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억 1천만 원에 3,700만 원. 그리고 이제 자, 1억. 자, 두 번째는 이제 1억이고 3,400. 바로 예전에 있었던 금액이 바로 서울 금액이 이제는 과밀억제권역의 금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그럼 이제 서울을 빼놓고 나서 인천 수원, 안양, 부천, 성남, 뭐, 시험 문제는 안 물어볼 건데, 원래 16군데인데, 15군데. 서울은 위로 올라갔으니까. 서울만 정말 특별하다고, 특별한 사람 하나. 그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종시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아마 시험 문제가 세종시가 아직도 6천만 원에 2천만 원이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랬었다가 달라졌다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용인. 그리고 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은 저기 기타 지역에 있었는데 화성이 요즘 뜬다고 위로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막 단계를 엄청나게 꽁충꽁충 뛰어서 바로 과밀에 우리 세종시하고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인도 그렇고 용인도 이제 조만간에 인구 100만 정도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용인. 뭐 여기도 뭐 근처에 있으니까 아실 겁니다. 뭐 에버랜드 가면은 용인 들릴 거고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놓으셔야 되고요. 1억. 내가 용인 쪽에 있는 집을 소개한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가 얼마더라? 1억입니다. 걔도 무슨 기타에다가 5천에다가 1,700 그러면 사고 치고 있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3,400만 원. 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이렇게 1,000만 원씩 적을 때는 300을 뺏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금액 차이가 이제 엄청납니다. 4천 정도 차이가 나네. 그러더니 1,4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광역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인천은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니까 1억이니까 인천 빼고 그러면 그 아래 여기 옆에 대전 그 다음에 광주 부산하고 울산하고 대구 그럼 다섯 군데네요. 그 다섯 군데하고 이제 자, 경기도 쪽에 바로 네 군데 안산 그 다음에 김포 그 다음에 광주 그 다음에 이제 용인이 빠지고 이제 옆에 이제 바로 어디로 갔다? 파주가 새로 들어왔다. 요 파주도 이제 아주 뜨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막 통일 때문에 파주 땅값은 난리 부르스고 한번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안 하면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입니다. 파주라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뭐 통일은 될 것 같지도 않는데 하다니 엄청나게 방송에서 띄워놓으니까 그저 막 개발되고 난리라는 겁니다. 파주 6천만 원 얼마다? 2천만 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네 세 개 지역이 아니면은 다 뭐라고요? 그 밖의 지역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에 그리고 1,700 그리고 광역시에도 군은 1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인천에도 강화군, 옹진군이 있을 겁니다. 저기 여기 부산 쪽에 뭐 기장군, 뭐 달성군 이런 게 있을 건데 여기는 이제 그 밖의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제일 밑에 금액입니다. 제일 낮은 금액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2분의 1 범위 안에서가 아까 위에서 봤던 거 가로 세 번째 나옵니다. 최우선 변제받을 사람이 아주 여러 사람입니다. 요즘 문제 문장으로도 거의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가끔씩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 안에서 2분의 1 안에서입니다. 최우선 변제 아무리 정말 불쌍하다고 다 주면 다른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그 소리니까 법에서는 반토막 갖고 주고 나머지는 뭐 선순위 저당권자나 근저당권자 이런 사람 줘야 되겠다. 그죠? 다른 사람도 기다린다. 그러니까 반토막은 자 여기서는 나눠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권 등기면은 자 기간이 다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내주네. 그러면 얻어가도 못하니까 어디 집에다가 종전집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으면 그러면 전입신고를 빼도 다른 집에 또 이사가야 되니까요.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그 등기로 우선변제 효력까지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전입신고 없었다. 그러기는 어려울 건데 그러면 새로 그리고 등기니까 바로 그 당일에 효력을 바로 우선변제하고 대항력의 효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러면 이미 임차권 등기명령이 행해지고 난 후에 그 후에 새로 들어온 사람은 최우선변제가 있느냐고 없느냐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최우선변제가 없다는 거지 우선변제는 있다. 라고 그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기다려봐야 소용없습니다. 무슨 희망고문 같습니다. 기다려봐야 줄 서서 배당 받으려고 하니까 앞에 사람이 다 챙겨갔네. 자, 기다려봐야 소용없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만. 그리고 여섯 번째 같은 것은 임 정말 쉬운 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여기 이제 임차 보증금 반환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거냐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를 해놓고 갔는데 그 반환 의무가 돈을 내줘야 되는 의무가 먼저냐고 아니면 또 이제 여기는 뭐 동시행 이래도 안 됩니다. 아니면 임차인의 등기 말소 시켰더니 아예 돈을 안 줍니다. 그럼 아주 황당한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누구 잘못 때문에 등기를 하고 나갔냐고 입니다. 그럼 누구 잘못이면 먼저 해야지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먼저 빠르다고요? 보증금 반환. 중개사무소에서도 뭐 같이 하세요.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돈을 주세요. 그래야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말소합니다. 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류 챙겨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무사한테 맡기면 한 5만 원이면 다 처리가 되니까요. 여기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순위를 말소 의무가 먼저다. 그러면 아주 큰일 나고요. 아니면 보증금 반환하고 등기 말소가 동순이다. 그래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떠내볼 만 한다는 겁니다. 사무소에서 사고치기 딱 좋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도 이미 시험 문제 내봤고요. 제가 한 2만원, 3만원 정도 들어갈 건데 그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자, 임대인이 잘못했잖아요. 이행지체. 보증금 안 내줘서 임차인이 나중에 뚜껑 열려서 임차권 등기한 거니까 돈 내놓으라고. 여기는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보증금도 내줘야 되고 등기에 들어간 비용도 내줘야 되고 안 그러면 경매로 집을 날리고 이러니까 정말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5번부터가 이제 주택임대차 이제 주교 규정인데 한번 최단기간 여기는 최단기간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의 기간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얼마라고요? 2년. 야, 2년도 못 살고 나가라 가면 뭐 하세요? 욕하고 사세요. 입니다. 욕을 어떻게 합니까? 2년 전년일 걸 겁니다. 자, 2년. 2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년 미만이면 계약 쓰다가 1년을 썼다는 겁니다. 주택인데. 그럼 얼마 살겠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2년. 여기다 신은 성실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1년 써놓고 왜 2년 주장해?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에서 2년 전년하고 살라고 했는데 여기입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2년도 못 살고 이사 간다는 거 얼마나 억울하냐고 입니다. 또 돈백 넘게 깨질 건데 2년도 못 살아?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1년으로 합의해봐야 합의는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강행 규정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2년을 써놓고 1년 안 되는데 1년 써놓고 1년 만에 나간다. 그건 된다 안 된다? 된다. 또 이제 반대로 주인이 2년 살라고 그러네요. 그럼 또 욕하세요. 여기입니다. 거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 중개보수 아낀다고 2년 살아라. 그러면 안 살아 하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계약서를 1년 썼을 때지 2년 써놓고 1년 만에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세입자 구해. 그리고 중개보수 다 물어내야 돼.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2번도 시험 문제 가끔씩 나왔었고요. 보증금 못 받는데 소멸한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가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반환 받을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임대차 관계는 소멸이 아니라 존속한다. 그걸 살짝 소멸한다. 이런 식으로 내본 적이 있는데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나가라고. 아니, 어떤 돈 못 받았는데 돈 받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도 돼. 대신 월세 있으면 월세는 내야 됩니다. 동시행 주장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임 등을 증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은 바로는 안 되고요. 1년 지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2년이라도 3년이라도 1년 지나면 5%는 된다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거 많습니다. 뭐 계약 기간 중에는 절대 올릴 수 없대요.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올릴 수 있어요. 1년 안에 안 된다는 거지. 1년 지나면 5%. 그리고 이제 기간 끝나면은 5%를 초과해서 시세대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자꾸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또 선생이 그랬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선생은 아마 그래본 적이 없을 겁니다. 뒤에 이제 차임이나 보증금, 그 다음에 조세나 공과금, 자꾸 이제 경제사정이 변동되잖아요. 맨날 물가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하지 않으면, 그리고 장래에 대해서 증, 그리고 감. 근데 조심하실 게 감액은 1년과 관련이 없습니다. 집값이 떨어졌네, 주변의 시세가 떨어졌네, 그럼 언제든지 감액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올린다는 게 1년을 넘어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감액은 아무 때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20분의 1이 5%. 그냥 시험 문제는 5% 이렇게도 나오니까 20분의 1 대신에 5%라고도 할 수 있다. 라고 나란히 같이 선언을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뭐 전세권 등기에서도 5% 거기서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1년 그리고 올리고 나서 얼마? 1년 이내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1년 경과하면 증액 청구 할 수 있다. 1년 지나면 정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 기간 2년이라도 1년 지나면 해. 우리는 대서류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인한테 올리세요 해가지고 중개보수도 나중에 대서류도 바꿔 얼마든지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뒤에 이제 차임으로 전환 됩니다. 이 차임으로 전환 같은 것을 한번 꼭 정말 내볼 것 같으니까 한번 조심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보증금 또는 그 전부나 일부를 그리고 올 단위 차임으로 바꿀 수는 있다는 겁니다. 안 바꿔줘도 되는 대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빼주고 월세로 바꾼다. 거기 바로 이제 여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이미 연 일할임은 10%를 곱하라는 소리인데, 그건 약간 높습니다. 근데 아래 보실까요? 자, 지금 기준금리가 이제 1.5면, 거기다가, 자, 여기서 이제 얼마라고요? 거기 3.5. 바로 이제 1.75에다가, 그래서 3.5%를 여기다 이제 한번 더해보면은, 얼마? 5.25가 나올 겁니다. 5.25 정도가 1점 바로 이제 여기도 한번 계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5 해서 이제 바로 5.25라고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 네 번째 이제 묵시적 갱신.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한다. 그럼 언제든지 뭐 한다? 나간다고 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자, 여기도 이제 2년을 또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3개월 지나면 나가겠다. 요 3개월은 이제 보증금 마련할 시간을 좀 달라는 겁니다. 자, 민법에서 괜히 또 1개월 배웠다고 나간다 했을 때 1개월. 그 주택상가가 아니었을 때는 1개월입니다. 주인은 나가라 가면 6개월. 세입자는 1개월. 그건 민법. 여기는 특별한 법이니까 연혼이 더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 상가도 얼마? 3개월. 주택도 얼마? 3개월.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자, 그만한 집이 없으면 2년을 더 살겠다고 할 수 있고 나가고 싶으면 옆집에 싼 집이 있으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만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 3개월. 그 3개월은 아주 뭐 중요한 숫자니까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주택임대차위원회. 뭐 크게 뭐 시험 문제는 나와본 적은 없고요. 주택임대차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하는 곳이 바로 이제 주택임대차위원회. 거기 나와 있네요.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그 다음에 임차 이냐 아니면 보증금 중에서도 자 여기 이제 보면 일정액의 범위라든지 기준을, 그러니까 최우선변제가 자꾸 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주택임대차 바로 위원회입니다. 임차 보증금,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일정액의 범위 기준 등을 심의하는 게 어디라고요? 바로 주택임대차위원회. 그런데 어디가 있냐면 법무부입니다. 그걸 또 어디 뭐 국토교통부 그러면 안 되고입니다. 법무부
소속에다가 그리고 반드시 둔다는 겁니다. 둔다. 여기도 아직 안 내봤지만 법무부 한번 조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위원회 이제 저 앞쪽에 정책심의원하고 또 다르고요. 여기는 9명에서 15명 조금 더 많구나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위원장은 바로 법무부의 차관 또 장관 그러면 안 되고요. 장관 나란 일 때문에 바빠서 그 아랫사람 차관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정책심의원회하고 좀 비슷하다. 차관인 것은 같구나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주택임대차의 분쟁을 조정한다는 분쟁조정위원회. 자, 지금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움이 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한번 조정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대한법률구조구나, 법률구조공단 지부에다가 그리고 여기도 둔다. 라고 해서 주변에 법률 구조공단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거기 가서 임대인, 임차인 손잡고 가가지고 좀 조정 좀 해주세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이제 특별시나 광역시나, 그 다음에 시도, 그 다음에 제주도 때문에 사대를 고려해서 그리고 둘 수 있다. 조정위원회 둘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숫자가 또 다르죠. 한 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에서 30명 이하. 아직 뭐 한 번도 거의 안 내봤을 정도인데 그냥 분쟁조정위원회 뭐 둘 수 있다. 이 정도만 간단하게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 임기는 여기는 얼마다? 또 3년이라고 했습니다. 자, 앞쪽에는 보통 2년 그랬는데 여기는 얼마라고요? 3년. 3년으로 기간이 약간다고 합니다. 그럼 2년 X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지 새로 3년 그러면 안 돼. 들쑥날쑥 하면 안 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이제 만약에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근데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혼자가 따로 있습니다. 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입니다. 그럼 이제 임차인하고 뭐요? 여기 이제 그 사실혼자하고 그 다음에 이촌인의 친족이 뭐한다? 공동으로 상속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촌 이내에, 이촌 이내가 이제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하고 공동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뭐한다? 승계한다. 그럼 만약 1억이다 그러면 사실혼자 반, 그럼 5천만 원, 형제자매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공동으로 상속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임차인이 빚이 너무 많습니다. 보증금 1억인데 만약에 뭐 빚이 한 2억 3억 그러면 저 안 받을래요 라고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포기를 빨리 해야 됩니다. 얼마 이내라? 1개월 이내에. 여기 꼭 3개월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 뭐 상속 포기나 이런 것들은 3개월인데 여기는 얼마다? 1개월. 깜빡 늦으면은 아예 빚까지 떠안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에 그 1개월 정도는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거의 안 내봤는데 한번 조심히 보셔야 됩니다. 아, 그럼 이제 먼저 주택임대차 이제 너무 중요하니까요. 한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한번 간단하게 그리고 최우선 변제 금액도 한번은 꼭 한번 써봐야 됩니다. 분명 혼자 써보면은 가다가 분명히 막히고요. 막 지역도 엄청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9페이지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뭐 민법이 될 거 뭐 민법도 뭐 반드시 상가 하나 그리고 주택 하나 매년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법령에서도 주택 하나 상가 하나 뭐 반드시 나오고요. 실무가 한 6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나오면 상당히 많이 나온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주택임대차. 이제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상가도 한번 해볼 건데 주택임대차. 자, 주택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하겠다.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 그러면 이제 상가는 따로 있고요. 그럼 상가하고 주택이 아닌 것들은 보호가 안 돼.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대항력. 요 대항력도 잘 보셔야 되고요. 대항을 하려면, 대항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반드시 여기는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그러니까 요 대항력이다 확정을 자를 자꾸 얘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확정을 자는 그냥 우선 변제 받을 때 필요한 거지. 자, 버티는 대항력은, 그리고 대항력만 있으면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확정을 자 있어야 받는다. 요즘 이제 그런 문제를 자꾸 내고 있습니다. 실무 때 잘못 설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동시입니다. 하나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뭐 받고 살아라? 열쇠 받고 살아라. 그러니까 요거 이제 열쇠를 받는다고 해서 인도.
건물을 이렇게 받는 것을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 받았네요 라고 해서 인도입니다. 그리고 뭐 같은 소리인데 거주가 제일 편한 소리입니다. 거주. 근데 법률적으로 보통 쓰다 보니까 저기 점유권에 점유, 경매물권에서는 꼭 점유 이렇게 나오지 촌스럽게 무슨 인도나 거주라고는 절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인도라고도 안 나옵니다. 점유라고 해서 법률이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제 점유, 그리고 뭐 명도 이런 소리도 이제 사실은 뭐 건물을 그냥 명도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조금 넓은 개념이고, 그리고 여기 건물이라고 하면 명도. 그러니까 나중에 건물 안 넘겨준다고 명도소송 간다는 소리라지 뭐 인도소송 이런 소리는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꼭 틀렸다는 소리는 아닌데 바로 이 소리가 가장 정확하기는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거주해도 오늘 이사 와도 오늘 효력이 발생하냐 안 하냐? 안 한다. 그건 안 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요건 꼼짝도 못 합니다. 요건 좀 뭐 속여볼 만도 한데, 요거는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세대 열람하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했을 때 전입신고, 전입신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세종시 주민으로, 요거 뭐 주민센터 여기 뭐 근처도 있대요. 주민등록.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면은 여기서 이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등기 안 해주니까 이러면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언제라고 씁니까? 항상. 자, 시험문제가 뭐 전입신고 한 날, 거주한 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라고요? 다음 날. 자, 꼭 이렇게 날짜가 바뀌면서 다음 날, 그리고 시간까지도 따집니다. 몇 시라고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조심해 보실 게 대항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이제 여기 이제 대항력 있다 없다.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대항력, 자, 유, 무 한번 따져보실 건데, 나 먼저 첫 번째 101호에, 자, 101호에 이제 바로 자, 갑이 있습니다. 갑. 자, 갑이 있는데, 자, 먼저 날짜 이제 올해라고 보시고요. 6월 그리고 26일 바로 이제 열쇠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했고, 전입신고 하면서 이제 그리고 거주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입신고하고 거주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확정일자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받아 놨는데 하필이면 오늘 바로 6월 26일입니다. 6월 26일에 떡하니 저기 국민은행에서 대출이 막 1억짜리가 집값이 한 1억밖에 안 가는데 막 1억 가깝게 여기는 근저당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들어온 우리 갑은 바로 갑의 확정자 받고 이사를 들어왔는데 갑은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102호에 이제 누구 을은 어제 하루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6월 25일 바로 이제 바로 어제 들어왔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전입신고 했네. 그리고 전입신고 하면서 이제 이사 왔으니까 거주도 하네. 그리고 주민센터 간 김에 확정일자도 받아놨다는 겁니다. 자, 이건 정말 아예 그냥 알고 모르고 꼭 설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괜히 또 나중에 지가 바빠갖고 확정일자 안 받아놓고 부동산에서 얘기 안 하던데요. 그러면 부동산 오라고 해서 책임지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설명해야지 중개보수만 받고 끝냈니라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몇 억씩 깨지면 네가 책임져.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우리 이제 확정자 받고 들어왔고요. 근데 그 다음날, 다음날이라고 했으니까 동순인가 6월 26일 이제 오늘 또 여기도 이제 저기 있는 거 돈밖에 없는 국민은행에서 또 근저당을 아주 집값에 가깝게 뭐 근저당 이렇게 하면서는 세대를 하면서 세입자 있냐고 없냐고 다 물어봤을 건데 대출 안 해줬을 건데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요거 대항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103호에, 그러니까 몇 가지만 딱 네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은 여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6월 한 20일 정도에 누가 병이 먼저 확정일자부터 이렇게 확정일자부터 먼저 받아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6월 그리고 26일, 6월 26일에 또 여기도 있는 거 돈밖에 없는 국민은행이 바로 여기 이제 병인데 병은 병 날까요 안 날까요? 게입니다. 바로 여기도 근저당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위는 분명히 빠르다는 겁니다. 확정일자 거기입니다. 그럼 6월 21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그리고 이제 6월 27일 여기입니다. 6월 27일 여기는 한 6월 25일로 한번 볼까요? 5일. 오늘 또 26일엔 누가요? 병이. 여기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입신고 했네. 전입신고 불안하니까 먼저 가서 확정일자는 잽싸게 가서 받아놨을 겁니다. 철사방정 떨었을 겁니다. 직장도 빼먹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하고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요거 이제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이제
104호에 이제 우리 이제 정은 이제 요 정도까지만 딱 하면 되고 이제 더 이상 뭐 경우수는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6월 20, 여기 이제 6월 20일, 여기 이제 우리 병이 전입신고, 전입신고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거주도 정은 먼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바로 25일, 6월 25일 어제 또 여기도 국민은행 쪽에서, 국민은행 쪽에서 이제 근저당이 또 들어왔습니다. 또 여기도 이제 집값에 가깝게, 그러면 은행 받으면, 은행 먼저 받으면 세입자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자, 이제 겁이 나니까 6월 26일 가가지고 병이 확정일자를 오늘 받아놨다는 겁니다. 확정일자 오늘 받아놨다. 여기 이제 정의. 그랬을 때 요거 이제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배당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경우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자, 경매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매수 신청대리 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먼저 첫 번째 여기 보실까요? 첫 번째. 근데 전입신고하면 거주를 하면은 언제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언제라고 했습니까? 다음날, 다음날. 자, 그러면 요 당일에는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만약에 당일 효력이 발생했으면 운행하고 동수님은 대항력 인정됩니다. 근데 여긴 시간 안 따집니다. 그냥 둘 다 9시 이럴 건데 여기는 언제라고요? 다음날, 다음날. 그러면 6월 날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여기입니다. 꼭 밀려. 그것도 6월 27일, 그죠? 언제? 0시. 오늘 효력 발생 안 한다는 겁니다. 그죠? 오늘 이제 자정가서 24시 넘어서 바로 자, 내일 돼야 효력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언제라고요? 근저당은 6월 26일 바로 당일에 됩니다. 그러면 줄 서봐라. 그럼 누굽니까? 여기입니다. 그럼 빗자루 아래로 자, 전입신고는 그 다음에 확정자는 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항력 있다 없다? 없다. 대항력 없다는 겁니다. 갑은 낙찰자한테 돈 주세요. 그럼 옥상 이제 끌려갑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DG가 얻어맞고 존말할 때 200 받고 나갈래? 아니면 나한테 얻어 터질래요? 하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자, 짐을 다 보관센터 집어넣어버리면 그거 찾아갈 때 돈 내야 됩니다. 이사비용 받고 싹싹 빌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항력이 없다. 자, 거기다 이제 낙찰대금 딱 1억이고요. 여기도 1억 가깝습니다. 그럼 누구만 배당받는데요? 어쩌고 은행만, 은행만. 우리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소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내, 뭐, 자식이 됐건, 누가 됐건, 방을 얻어줄 수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시라고요. 불 보고 뛰어든다는 겁니다. 뭐, 불나방도 아니고, 죽으려고 환장한다고 본다는 겁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이런 경우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항력 없고요. 그 다음에, 배당도, 자, 배당도 누구라고요? 1순위. 그리고, 말소 기준고지 아예 밀립니다. 근저당. 근저당. 다 챙겨가고 기다렸더니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낙찰자한테도 대항 못하고 그러면 종전 주인 아예 그냥 잠수 타가고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핸드폰도 다 죽었고 해서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돈 못 받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소개를 잘못했다 그럼 이제 부동산 쳐들어간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부동산 중개업하면서는 정말 소름 돋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애매한 거 있으면 꼭 물어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해요. 차라리 계약서 쓰지 마세요. 그 중개보수 한 20만원, 30만원 받으려고 몇천만원씩 날아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 여기 보실까요? 하루 전에 먼저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루 전에. 이제 요거 동순이라고 크게 어렵다는데 배당을 막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요거 막 5천이면 또 1억이면은 이거 안분배당 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낙찰대금 1억. 그럼 이제 1억 5천이 분모로 가고 요 놈이 5천이 분자로 가고 얘는 또 1억 5천이 분모로 가고 요 놈은 분자가 또 1억으로 가고 이렇게 아주 복잡해갖고 한 뭐 3,333만원 정도 나올려나요?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안분배당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고 계신 분 바보입니다. 여기는 언제 됩니까? 날짜는 밀리는데 아까 몇 시라고요? 0시, 0시, 0시입니다. 자, 그러면 6월 26일까지는 맞았다는 겁니다. 근데 몇 시라고요? 0시. 자, 6월 26일 몇 시라고요? 0시입니다. 그럼 등기소 문은 언제 넣는데요? 공무원은 몇 시부터 업무 보냐고요? 그렇죠? 안 되겠으면 저기 세종시 가보시면 몇 시부터 일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9시. 9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날짜가 똑같은데 지가 아무리 빨라봐야 됩니다. 이거 오후에 갔다고 해도 될 건데 몇 시라고요? 9시. 그럼 누가 빠르다고요? 시간까지도 따집니다. 그럼 누구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을. 여긴 대항력 있다 없다? 있다. 걔 또 배당료가 안 하면은 못 받아서 아닙니다. 웃기고 있는 게입니다. 낙찰자한테 돈 받아서 나갈 거요. 낙찰자가 5천을 또 안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전세 안고 산다고 합니다. 전세 안고 갑니다. 요금액을 또 안고 사는 거니까 유찰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그러면 그 후에 이제 낙찰 받으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차피 그냥 5천만 원 깔고 가니까 싸게 낙찰 받아서 그냥 투자감으로 놔두고 나중에 증액할 때만 주인 가서 이제 나중에 뒷짐지 가셔가지고 계약서만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나중에 또 내놓아도 되고 그럽니다. 거기 이제 또 개발되면은 많이 뛸 거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대학력이 바로 을은 요건 대학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 대학력이 있다. 낮자만 같아도 대학력이 있었는데 시간이 빨라서 0시부터 대학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도 이제 누가 1순위입니까? 배당이 바로 배당 순서가 을. 요번이 바로 이제 1순위. 그리고 이제 배당받고 나머지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은행. 이런 식으로 줄 서봐. 그러면 여기가 먼저 줄을 서 있습니다. 0시니까. 그래서 여기도 조심하시고. 그런데 103호에 이제 여기는 누구요? 이제 우리 병은. 요거 이제 병은 어떨까요? 자, 병은 확정일자가 먼저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먼저 있고요. 그럼 또 여기다가 6월 21일 0시 그러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도 없는데, 대항력도 없는데, 그러니까 요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 후에 확정일자지, 확정일자만 받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요거 6월 21일 계산도 안 한다? 안 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월 26일이라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언제라고요? 다음날. 여기 다음날 봐놓고. 자, 전입신고 거주 다음날. 요 두 가지 조건 다음날. 그럼 언제래요? 계속 밀려갑니다. 6월 27일. 그리고 0시부터. 이미 뭐 늦었네. 정말 아주 6.25 사변 났습니다. 여기가 뭐라고요? 1순위. 그리고 여기는 얼마? 2순위. 저기 서울역 뒤에 서갖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대학력이 있다 없다? 없다. 정말 병은 병나게 생겼습니다. 이건 아예 정말 대학력이 없고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만 가지고 있어봐야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대학력 없다.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제 배당도 누가 빠르대요? 당연히 1순위입니다. 당일에 효력을 발생시키니까 여기도 있는 건 돈밖에 없다는 국민은행. 자, 은행 쪽에서 이제 바로 1순위로 배당받고, 그리고 낙찰대금도 딱 1억이면 1억으로 끝. 아예 없다는 겁니다.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04호에 정을 한번 보실까요? 여긴 좀 아주 애매할 겁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자, 이미 뭐를 해놨고, 자, 말소 기준거리 바로 위에 전입신고는 이미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확정일자는 또 늦었습니다. 은행 다음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먼저 정은 먼저 우리가 보실 때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놈은 대항력이 없었는데 이놈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다. 대항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 6월 25일 전에 나 먼저 말소 기준거리 전에 그러기 어려웠습니다. 그러기 어려운데 점심거를 먼저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 있다 없다? 대항력 있다. 근데 이제 배당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배당. 그러면 배당을 받을 때는 1순위가 누굴까요? 여기서 정일까요? 아니면 국민은행일까요? 누구라고? 국민은행. 국민은행이라는 겁니다. 오요. 들이대봐야 27일 0시부터 효력 발생하니까 줄 서봐. 그러면 군주당이 먼저 줄 섰다는 겁니다. 1순위 누구? 국민은행. 그리고 낙찰대금 1억. 그럼 여기서 배당 끝나버립니다. 1억. 그러면 뭐 정은 뛰어내릴까요? 죽어버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있으니까요? 대학력.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 확정일자 5천만 원 받아놨습니다. 이 5천만 원을 누가 떠안고 갈까요? 그죠? 낙찰자. 이건 뭐 부동산에서 책임질 리도 없다는 겁니다. 뭐 왔고 중개사무소 왔고 뭐 드러누고 그럼 경찰 부려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낙찰자한테 받으면 되는 거지. 바보같이 아주 울고불고 뛰어내리겠다고 뭐 수면제 사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아예 문제 없습니다. 바로 5천만 원 당연히 누가? 낙찰자한테. 이걸 모르고 나중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큰 손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주 권리분석 잘못해갖고 이런 물건 낙찰 받아주면 우리가 5천만 원을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천만 원, 여기는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이제 조심하셔야 할게 이제,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먼저 최우선 변제금 다시 한번 요 최우선 변제금 아마 어느 정도 되면은 최우선 변제금 항상 요 최우선 변제금은 가장 먼저 국세보다도 더 먼저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역이 네 개. 그러면서 아무 지역이나 막 물어볼 줄 알았습니다. 요즘 이제 갖고 전번에 대구도 물어본 것 같은데 아무 지역이나 막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 먼저 자 첫 번째 서울은 자 서울은 이제 얼마래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소액 보증금이 있고 자 금액이 크면은 보증 아예 여기는 최우선 변제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소유 보증금,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여기가 이제 일정액인데 최우선 변제가, 근데 요 최우선 변제금은 일정액의 우선 변제라고 합니다. 일정액입니다. 일정액 맞잖아요. 전부가 아니니까 최우선 변제금이라고도 자 부르는데 우리 법에서는 일정액의 우선 변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자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어도 월세다 곱하기 100을 안 합니다. 순수하게 보증금만 갖고 따진다는 겁니다. 서울은 이제 얼마 됐대요? 자 1억이었다 1억 1000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여기 이제 1억 얼마? 1억 1000만 원. 자, 1억 1000만 원 있을 때, 근데 뭐 서울에서 1억 1000만 원짜리 뭐 전세가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건데, 그러니까 금액이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최우선 변제 받을 사람 손들어봐 그러면 한 개도 없습니다. 좀 아주 생색만 내는 게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세까지 제낀다고 최우선인데 제끼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막 몇 억씩 갈 건데 막 전세도 강남 쪽에 하면 10억이 넘어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최우선 변제금 얼마라고요? 3,700, 막 3,400도 있고 막 2,000도 있고 하니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얼마? 3,700만 원, 또 4,000만 원 이런 것들은 아예 없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인구가 많다고 해서 과밀 억제권요. 과밀 억제. 과밀에서 억제를 하기 위한 권력.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세 군데가 갑자기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마 세종시가 두 번째 잘 아실 건데, 자, 먼저 세종시도, 자, 원래 이제 대전 쪽에 같이 있었다가 세종시가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럼 세종시 얼마요? 분명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지역적인 문제라서 세종시 있는 사람은 다 맞추고 세종시 아닌 사람은 다 틀리고 이러니까 역지지게 얻어먹을 건데 그래도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국 다 알아야지 하면서 그런 것들은 분명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라고요? 용인, 바로 용인입니다. 그리고 누구라고요? 화성계입니다. 화성. 화성이 정말 살인사건 나서 좀 뜨거운 지역이었는데 요즘은 또 여기도 상당히 막 삼성도 막 들어오고 해서 화성이 요즘 많이 뜨고 있습니다. 진짜로 요즘 평택은 조용합니다. 근데 화성이 많이 또 뜨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화성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화성 지역도 정말 여기는 갑자기 기타 지역이 있었다가 엄청 꽁충 뜨다는 겁니다. 요 놈이 아주 그냥 가장 여기 대박 났을 겁니다. 여기는 얼마라고요? 1억. 여기 이제 1억입니다. 1억. 그리고 이 중에서 얼마다? 300만 원만 빼주세요. 3,400. 원래 서울이 1억에서 3,400이었다가 요놈 1,000만 원 올라가고 이제 1이 돌아왔습니다. 옛날에 서울 구매기 과밀역입니다. 세종시도 여기서 용인 얼마요? 화성 얼마요? 이렇게 분명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세 개를 딱 과밀은 이제 그대로 있으니까 알 건데 조심하세요. 그리고 인천도 여기 있네요. 과밀 억제권요.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 과밀 억제권요. 원래 16군데 서울은 따로 빼서 갖고 인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자 여기서 이제 뭐 요 하남까지 해서 바로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그리고 3,400만 원입니다. 그럼 이제 자 세 번째가 광역시계입니다. 광역시 인천 빼라. 그럼 이제 대전부터 시작해서 원래 6군데인데 5군데 광역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경기도 지역, 우리 경기도 지역이 바로 이제 4개가 있는데 바로 이제 4개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월호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어디요? 안산계입니다. 그리고 김포계입니다. 전원이 이렇게 찍었던 김포. 그 다음 이제 용인은 2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 이제 경기도 쪽에 저기 천호동 쪽에서 내려오면 바로 거기가 광주입니다. 전라도 쪽에 광주 말고 여기 광역시 광주는 여기 들어있고 경기도 쪽에 광주가 있습니다. 광주. 그리고 하나가 누가 들어왔다고요? 원래 용인이 있었다가 용인이 위로 올라가고 누구요? 파주. 저기 파주가 정말 요즘 또 뜨고 있잖아요. 파주라고 해서 고양시 뒤쪽. 자, 꽃축제 많이 가시잖아요. 여기가 이제 파주계입니다. 막 어디 운정지구 해가지고, 자, 파주도 또 땅값이 엄청 뛰고 막 난리 부르스 통일된다고. 바로 근처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얼마라고요? 6천. 상당히 금액 차이 많이 납니다.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 4천. 그랬더니 1,400을 빼버렸습니다. 얼마라고요? 2천만 원. 2천만 원이 바로 이제 최우선 변제가 한 요 정도면 갑자기 헷갈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요 금액은 거의 그대로 있으니까 많이 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세종시도 6천에 2천으로 있었다가 위로 올라갔대요.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막 여기 있다가 막 위로 엄청 올렸겠죠. 협박 좀 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로 자,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기타. 요 세계적이 아닌 기타 지역은 금액이 이제 제일 적습니다. 기타 지역. 자, 그리고 이제 얼마라고요? 5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5천만 원이고, 그리고 1,700만 원. 자, 1,700만 원까지 여기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전입신고에서는 꼭 조심할 게 있는데요. 자, 전입신고.
전입신고에서 이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요건 정말 시험 문제 자주 내고 있고요. 자, 먼저 단독주택은, 뭐 단독주택이 문제 뻔히 알 건데, 단독주택하고 이제 다중, 그리고 다가구, 다세대 말고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하숙집하고 관련된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 다가구 주택도 단독주택인데 여기는 한 사람 집이니까 뭐요? 동수 가지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뭐만 맞으면 돼요? 집원. 집원 하나만 맞으면 되니까 집원 외에, 자, 집원만 맞으면 되니까 동이나 그리고 호수 같은 것은 기재를 안 해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고 여긴 정말 괜찮다는 겁니다. 어차피 한 사람 집이니까 호수도 필요 없다. 틀려도 괜찮다. 이 정도면 장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공동주택은 안 그래. 정말 공동주택은 총 긴장해봐야 됩니다.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 그러면 연립이라든지 우리 빌라 같으면은 또 경사가 막 가파르고 이러면 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답니다. 자, 반지하 같은데 지하 부분이 많은지 위로 나온 부분이 많은지 거기에 따라서 2분의 이상이면은 그때는 이제 지하가 아닌데 만약에 2분의 미만이다 그러면 그걸 지하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이 들어갔다. 자, 비슷하고 애매하게 되면 땅을 파볼 수도 없으니까 애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꼭 주인들은 지하라고 안 하고요. 네,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애매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제 그러면 여기가 한 1.2m 그리고 나온 부분이 한 1m 이랬을 때는 뭐가 될까요? 여기는 여기 층이 뭐가 될 거라고요? 그죠? 요거는 지하라고 해야 될까요? 지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 이제 뭐 101호라고 해서 지층으로 해서 101호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입니다. 자, 먼저 지하 부분을 조금 더 모였다고요? 더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딱 만약에 1m, 1m 그러면 지하 여기서 101호라고 써도 괜찮다는 겁니다. 2분의 이상이니까. 근데 2분의 이상이 아니라 오히려 2분의 미만이 됐다는 겁니다. 나온 부분이. 나온 부분이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 지표면을 좀 나온 부분이 좀 적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지하. 지하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하라고 안 하고 여기다가 주인들은 이제 보증금 안 지불하려고 여기다가 101호 이런 판례가 났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여기가 201호. 원래 여기는 여기가 101호인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집이 경매로 나오고 뭐 통으로 나왔으면은 여기 다 배당 못 받았을 건데. 그래서 우리 배당 못 받아서 문제가 됐다는 판례가 시험 문제도 정말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하필이면 또 지하 부분도 애매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경사가 있으면 이거 막 평균도 될 건데 이러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집은 앞에는 보이고요. 뒤에는 또 안 보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복잡하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초 긴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공동주택. 그러면 여기 이제 다세대, 다세대, 그리고 이제 연립계입니다. 660을 초과한다는 연립, 요거는 이하고계입니다. 바닥면적이 합계, 그 다음에 아파트. 면적 상관없이 5개층 이상이면 다 아파트예요. 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여긴 2명 이상의 소유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집원만 맞으면요. 아니라는 겁니다. 집원 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동의나, 그리고 호수까지도 정확하게 기재를 안 하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동이나 호수 같은 거 제대로 기재 안 하면 대항력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요거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주택임대차에서 이제 나머지 이제 주요 규정이 나올 건데요. 한번 이제 주요 규정. 자, 주요 규정이 나올 건데 바로 첫 번째 우리 주택임대차는 최단 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계약서에다가 1년이라고 써봐라 그게 1년 주장을 할 수 있나 게입니다. 가장 짧다는 최단 기간 게입니다. 먼저 계약서에 아예 기간 자체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계약서에다가 1년으로 계약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얼마라고요? 최단 기간 그렇죠. 2년. 정말 어떻게 2년도 못 살고 나가라고 하면 너무하잖아. 해서 얼마라고요? 2년. 그래서 아주 2년 전을 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서에 기간 없어도 2년 살래요. 그리고 1년으로 계약서를 써놨는데 왜 신의성실의 원칙 1년 안 지키냐고 법에서 2년 주장 보호할 수 있는데 주장될 수 있는데 왜 또 그죠 1년만 사냐고 나가겠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그냥 임차인이 직장일 때문에 1년만 살고 나가겠대요. 그러면 임차인은 1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근데 조심하실 게 계약을 이렇게 2년으로 해놓고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꾸 막 선생님 그랬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1년 만에 나가겠다고 1년 주장을 이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계약서를 1년 써놨으니까 1년 주장 신의성실에 딱 맞잖아요. 1년 써놨으니까 1년 만에 나가겠다고. 근데 여기는 2년을 써놓고 계약서 2년을 써놓고 1년 만에 나가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서 이렇게 주장 안 되고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안 되겠습니다. 계약서를 2년 써놓고 여기는 새로운 세입자 그것도 구하라고 했을 때 구하지 말어.
그리고 2년 만에 벌증금 받으러 와. 그럼 집을 비워놔야 됩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로 1년 써놓고 1년 주장은 되는데 2년 써놓고 1년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건 소설이지 선생님이 그랬다는 소리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증액을 이렇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증액 청구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계약 기간 중에도 가능해요. 얼마만 지나면요? 1년만. 계약 후에 1년만 경과가 되면, 그러니까 1년 안이 안 된다는 거지. 1년이 경과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이 증액 청구가 이제 20분의 1인데 같은 소리입니다. 20분의 1이나 그냥 시험 문제는 5% 계산하기도 편하잖아요. 1억 그럼 500만 원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이면 250만 원 올려달라 라고 해서 1년 지났을 때 뭐 그거 부담되면 월세로 바꿔라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자, 세 번째는 아무 소리 안 한다. 묵시적 갱신. 우리 법에서는 아주 묵시적 갱신처럼 불안한 거 딱 질색이다 라고 묵시적인 갱신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간 지금 다 돼가는데 아무 소리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6월 30일이 바로 이제 만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2017년 그리고 2019년, 근데 2019년인데 오늘 와갖고 갑자기 이제 그래도 아직은 기간 남았으니까 6월 26일 돼갖고 나가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나가라가 아니라 나간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주인이 그럴 거고 여기 이제 세입자가 그럴 거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서 언제까지라고 했습니까?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자,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그럼 최소한 1월 정도 얘기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나 너무 늦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월 30일이니까 언제입니까? 5월. 하루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5월. 최소한 30일 전에는, 그러니까 요 사이에 하라는 겁니다. 한 1월 이제 한 30일 요 사이에서 해야지. 갑자기 나가라. 그런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가라 그러면 여기도 이제 뭐라고요? 2년. 자, 이미 묵시적으로 언제 됐다고요? 2021년 6월 30일까지 다시 연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 첫 번째는 자, 그만한 집이 없으면 2년 주장, 상가는 1년입니다. 2년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옆집에 보니까 더 싼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한다? 나간다. 그 소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살다가 요쯤 와갖고 저 나갈래요 라고 하면 2년인데 왜 나가 이런 소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고 했으나 나간다 이렇게 나간다 요 나간다 소리 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해지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지 청구가 가능한데 바로는 안 된다. 얼마라고요? 3개월. 보증금 마련한 시간을 좀 달라는 겁니다. 그만한 집이 없으면 2년을 계속 살겠다고 2년 전년하고 살면 되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해서 나간다는 해지 효력 발생은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것은 3개월 후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가겠다라고 결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여기도 우리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다가 이제 가서 방을 알아보니까 엄청 비싸졌습니다. 막 소설 쓴다고 했습니다. 언제 나가라고 했냐고 그냥 안부전화만 했잖아 해가지고 나중에 따지고 그런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녹음 안 되고 녹음 안 해놓은 게 없으면 나중에는 정말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세입자가 딱 얼마 되면 6월 되자마자 묵시적 갱신됐습니다 하면서 이상한 내용 증명이 막 온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도 나가려고 했는데 한 천만 원이면 나갈 줄 알았더니 지금 전세값이 막 5천만 원 올라가가지고 아예 대출도 안 되고 난리가 나니까 한 3박 3일 고민하시다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증명 보내면서 나가라 소리 안 하셨어요. 요 묵시적 갱신 어디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세입자가 갑자기 막 묵시적 갱신 주장한대요. 그럼 주인은 나 여기서 이제 주인한테 정말 또 2년 전해하면서 또 살 거니까 입증이 안 되면 또 2년 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저 세입자를 죽일 수도 없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가 이제 보증금.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전환입니다.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전환이라고 해서 이제 차임으로 전환. 아마 프랜스물에서 한번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현재 보증금 1억인데 세입자가 한 3천만 원만 빼달래요. 안 빼줘도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자, 1억이니까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은행에 맡겨봐야 이자가 별로 안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빼주고 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증금 빼주고 나서 월세로 바꿀 건데, 월세로 30만 원 이렇게 바꿀 수 있냐고. 자, 옛날에는 계산하기 편하게 3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뭐 연 14% 이랬을 때는 30만 원 약간 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3조 2천이면 20만 원, 1천만 원이면 10만 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 이제 연 10%면 여기다 이제 요건 뭐 계산해 볼 필요도 없는데 시험장에서 계산해 볼 필요도 없고요. 3천에다가 그리고 곱하기 10% 요게 연입니다. 연 1년. 그럼 매월 받을 거니까 얼마로 나누라? 12로 나눠라 라고 하고 12로 나누면 나오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요건 노파학입니다. 그 둘 중에서 하나인데 그래서 연 10% 하고 자 둘 중에서 하나인데 여기다가 니은번에 보시면 기준금리 자 기준금리 현재 아마 1.75일 겁니다. 1.75%인데 기준금리에다가 얼마를 하고요? 3.5를 더한 그러니까 옛날에 곱한 그랬습니다. 우리 또 시험 문제가 곱한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곱한이라는 소리는 우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더한. 더해야 많이 적습니다. 3.5%를 더한 금액 중에서 둘 중에서 낮은 금액 또 시험 문제가 높은 금액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낮은 금액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3.5를 보태면 5.25가 나올 겁니다. 5.25% 보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계산하실 때 저도 이제 금액을 좀 써놓긴 했는데 한번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꼭 계산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3천만 원에다가 그리고 5.25% 퍼센트 꼭 누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몇 천만 원 나옵니다. 동그라미 두 개 떨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요게 1년의 개념이니까 얼마라고요? 12로 나눠줘야 매월 월세 요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라고 야, 휴대폰들 꼭 가지고 계산기가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휴대폰에 보면 계산기 있습니다. 없으면 어플이라도 깔아놓으면 바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건 필수적입니다. 저도 뭐 항상 뭐 깔아놓고 아예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계산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만 1000 그리고 250원 이렇게 나오는 지게입니다. 괜히 넣고 째려보시면 안 되고 한번 해보시면 이상하게 좀 잘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금액이 나오는지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가는 또 달라. 상가는 정말 또 다르니까 요 금액이 나오면 맞고 왜 나만 안 나와 그러면 짝꿍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짝꿍도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른 분 분명히 나온 분이 계시니까 한번 계산을 꼭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자꾸 이제 금액이 만약에 또 2% 올라가면은 이제 또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5.5가 되고 해서 상당히 좀 복잡해질 수가 있으니까 금리 인상은 또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검색창에다가 다음이 될 건 네이버가 될 건 구글이 될 건 기준금리 그러면 항상 기준금리가 얼마라고 현재 얼마라고 제일 상단에 꼭 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자 이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함부로 못 바꿔. 그래서 여기서 단 한 푼도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13만 2천 원도 안 됩니다. 15만 택도 없고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소송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쭉 한번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또 프린트물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이제 보시고, 그 다음 시간에는 또 상가 또 자세히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 이쪽으로 한번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해 보겠습니다.